안녕하세요. 9월 4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리우스 황제 2년 11월 24일에 스가랴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이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 도금냥, 그러니까 화송류 나무 사이에 섰고 한 사람이 그 뒤에는 붉은 말, 밤색 말, 백마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도금냥 사이에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그 사람들이 온 땅을 순찰하고 보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심부름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냐면, 땅을 두루 다녀 보았는데 온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은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사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께서는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언제쯤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저 안일하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평온하다고 이제 보고했지 않습니까? 평온하게 살고 있는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만큼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뭔가 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네 개의 뿔이 있다고 해요. 그네 개의 뿔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뭐라고 할까요? 권력, 힘 이런 것들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들을 이 뿔들을 이 뿔들이 두려워 떨고 또는 결국에는 그 뿔을 꺾어버릴 존재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바로 네 명의 기능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공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이 뿔들이 꺾일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까요? 징계하는 데 사용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 백성들이 다시 번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번영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들에 대한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뭐좀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대체적으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역경이 많고요. 건너야 할 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고난의 순간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지만 그를 또한 번영하게끔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결국 살펴보고 계시며 그 백성을 결국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